애니몰로의 누구일까 시리즈 세 번째 베타는 최초로 누가 키웠을까 입니다. 애니몰로 TV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시아미즈 파이팅 피시, 직역하면 태국의 싸움꾼 물고기 베타입니다. 시암은 태국의 옛 명칭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베일테일, 크라운, 하프문 등의 베타 등은 베타 스플렌덴스에서 개량된 친구들입니다. 첫 번째, 베타의 고향은? 베타의 고향은 태국의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이 친구들은 대부분 태국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짜오프라야강에서 서식하지만 작은 하수도나 논, 웅덩이 등에서도 발견이 될 만큼 흔한 물고기죠. 베타의 인기에 더불어 사람들의 개입으로 인해 베타의 서식지와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진 호주 남부,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남동부, 싱가폴 등지에서는 본토와 비슷하게 베타들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결과 호주와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탓에 현지 토종개구리나 기타 생물들이 전멸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베타는 태국의 국어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베타 브리더들의 양성과 수출업자를 키워내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UCN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생존 취약종으로 등록되어 있죠. 바로 태국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오염과 서식지 파괴가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 고향을 떠난 많은 물고기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골칫거리이지만 현지에서는 멸종위기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두 번째, 최초의 베타 사육자. 베타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태국에서의 기록이 최초입니다. 아이들이 논에서 베타들을 잡아서 싸움시키던 것이 베타 사육의 시작이죠. 그때부터 파이팅 피시, 즉 싸움꾼 물고기라는 이름이 베타에 붙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즐기던 베타 싸움이 더욱 커져 도박화되었고 태국에서는 베타 싸움 시장에 세금을 먹이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국가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1840년 태국의 국왕이 덴마크 의사인 시어도어 씨에게 베타 몇 마리를 선물했고 시어도어는 사육 및 연구를 통해 베타와 관련된 논문을 쓰기에 이르렀죠. 그 이후 샤를 테이트 리건에 의해 아름다운 전사라는 뜻을 가진 베타 스플렌덴스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것이 학명이 되어 불리고 있습니다. 세계에 퍼진 기록을 살펴보면 1890년대에는 처음 프랑스와 독일에 수출되었고 1910년에는 미국인 프랭크 로크에 의해 샌프란시스코로 보내진 것이 베타가 최초로 미국에 소개된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베타의 높은 환경 적응력. 베타들은 산소 농도가 낮거나 수질이 좋지 않아도 잘 버틸 수가 있는데 이는 라비린스 기관을 가지고 있어 공기 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관으로 인해 현재 룹통이라 불리는 플라스틱 통 등에 여과기 없이 사육이 가능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베타가 퍼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밭은 얕은 물과 높은 온도가 만나 산소가 빠르게 증발하는 환경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심한 편인데요. pH 폭이 약산성인 6점대에서 약 알칼리성인 8점대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기온이 15도에서 40도까지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이러한 높은 적응력 때문에 베타는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잘 버티고 구피와 더불어 세계인들의 공통적인 사랑을 받는 대중적인 어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베타 침대? 베타 침대라는 이름으로 불티나게 판매되는 장식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구조로 수조 윗면에 붙이면 1초 만에 게임 끝이죠.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베타의 습성을 굉장히 고려한 장식물입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은 최소 베타를 사랑하고 오래 키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베타 침대가 습성을 고려한 것이냐? 베타는 영역의식이 강한 물고기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형종입니다. 대형어들에겐 한입거리밖에 안 되죠. 그래서 자연에서는 풀이 우거진 곳이나 나뭇잎들이 떨어진 주위에 몸을 숨기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요.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길 좋아하는 베타에게 베타 침대가 심적인 안정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베타의 누구일까 편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누구일까 시리즈도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끝. 애니멀로우 TV